나는 마당 있는 시골집에서 살고 있고 오래된 창고를 바이크 차고로 쓰고 있다. 90년대 초 아버지는 88 오토바이를 탔었고 그때부터 이 창고는 차고로 쓰였다. 30년가량 창고를 떠받친 기둥은 사가버려 얼마 전 무너졌고 오늘은 새 기둥을 덧대려고 한다. 우선 주변 정리를 해야겠다. 육묘 트레이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아이스박스를 내친김에 제거한다. 호박 발굴 잘했다. 안식에 들었던 잊혀진 영웅이 나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돌아왔다. 다음은 지붕이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을 누르던 돌을 꺼낸다. 피자 장인이 된 것 같다. 잘했다. 물기를 머금은 슬레이트 지붕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먼지가 많았다. 기둥으로 쓸 목재는 초등학교 때 산 2층 침대 프레임이다. 버리려고 스티커까지 사왔는데 창고 보수에 쓰기로 했다. 침대 프레임은 강목과 달리 매우 단단했다. 나는 돌려 깎듯이 방향을 바꾸어가며 톱질을 했다. 두 번째 기둥 길다. 결국 또 톱질을 해야겠다. 이것으로 창고 보수는 끝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당분간 괜찮을 것 같다.